안녕하세요, 가익입니다. 오늘은 경부선 무궁화호 부산발 서울행 234열차의 탑승기를 소개할게요. 이 열차는 고속철도 개통 이전에 운행되던 무궁화호로 기관차를 두 개로 연결해서 운행하는 장대 열차 편성이며, 현재도 무궁화호는 운행하고 있지만 요즘과는 정차역이나 편성이 다른 과거의 무궁화호입니다. 자, 출발할게요. 공사 중인 부산역의 모습입니다. 당시 기준 고속철도 개통을 1년 반 정도 앞둔 시점으로 부산역의 개량 및 증축 공사가 한창이었으며, 신축이 아닌 현실상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니 서울행 무궁화호 234열차가 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열차는 객차와 발전차를 합치면 11량의 장대 열차인 특성상 전철화가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디젤 기관차 한 량으로는 제속도를 낼수 없기 때문에 두 량을 연결하여 견인하였어요. 선두 기관차는 7362호이며 그 뒤로는 서울행 새마을호 22열차도 보입니다. 그리고 옆 승강장에는 7005대 기관차가 견인하는 무궁화호도 멀리 보이는데요. 이 열차는 주말 열차로 14시 25분에 출발하는 서울행 무궁화호 702열차입니다. 당시 경무선 무궁화호 배차 간격은 30분, 새마을호는 1시간 꼴이었으며, 주말 열차가 있으면 이렇게 서울행 열차로 가득 차게 됩니다. 1호차에는 특실이 연결되어 있어요. 현재는 없는 차량으로 94년도에 한진중공업에서 제작된 장대형 2차분 특실입니다. 현재 일부 노선에서 운행 중인 무궁화호 특실 격하 차량 중 3차분은 98년도에 해태중공업에서 제작된 것이며, 그것과는 생김새의 차이가 있답니다. 특실 차량의 객실 모습으로 벽이나 선반, 조명 디자인은 같은 시기에 제작된 일반실 차량과 흡사하지만, 좌석은 새마을호와 같은 것을 사용하여 차별을 두었는데, 다만 다리 받침대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열차는 부산역을 출발하고 첫 번째 정차역인 구포역에 정차를 합니다. 구포역의 승강장은 당시의 모습과 현재와 비교해도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이네요. 승강장 한쪽에는 소화물, 상하차 용도로 쓰이는 수레도 보입니다. 구포역을 떠난 열차는 다음 역인 밀양역에 정차합니다. 밀양역은 아직까지 고속철도 개통 준비를 위한 공사 전의 모습으로, 열차의 정차 위치를 알리는 표지가 일반 편성과 장대 편성을 별도로 둔 모습이 현재 관점에서는 이색적입니다. 2호차 복도에서 바라본 1호차 특실의 객실 출입문인데요. 문에는 익숙한 미에로 화이바 광고가 붙어 있으며, 특실의 상징인 삼태극 문양과 입석 승차권을 소지한 승객은 출입을 금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어서 열차는 청도역에 정차합니다. 고속철도 개통 준비에 따른 동대구 부산 간 전철화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일부 역들은 전차선 설치가 마무리된 상황이었어요. 청도역 이정표입니다. 밑으로는 상동역 사이에 신거역도 있었지만 정차하는 열차가 거의 없다 보니 생략한 것으로 보이네요. 청도역을 출발한 열차는 경산역을 통과하고 다음 역인 동대구역에 정차합니다. 지금과는 비슷한 듯 다른 풍경으로, 동대구역은 아직 공사 시작 전이었어요. 하행선에는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223열차가 정차하고 있습니다. 이 열차는 장대 열차가 아닌 덕분에 7005대 기관차가 종종 견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음 역인 대구역에 정차합니다. 당시 대구역은 임시 역사를 쓰던 시절로 승강장에 있는 임시 구조물이 복잡하게 보이네요.
대구역 이정표로 이전역과 다음역은 현재도 변함이 없지만 지천역은 현재 열차가 정차하지 않아요. 대구역을 떠난 열차는 다음역인 외관역에 정차합니다. 당시 외관역 쪽은 고속열차가 지나다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전철화 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열차는 다음역인 구미역에 정차 중이에요. 구미역은 새로운 역을 짓고 있던 시절로 역사와 함께 승강장 공사도 한창이었습니다. 1호차 복도에서 바라본 기관차의 모습입니다. 통로문이 없는 이 객차의 특성상 쇠사슬만 채워져 있으며 특실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바로 앞에 기관차가 두 대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소음을 자랑하였습니다. 선두에는 7362호 그리고 뒤에는 7310호가 같이 견인하여 운행합니다. 열차는 다음 역인 김천역에 정차하고 있어요. 전철화가 되지 않은 것과 시설물이 일부 개량 전인 것을 빼면은 현재와 비교해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어서 열차는 황간역에 정차합니다. 이제 경상도를 벗어나 충청도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다음 정차역인 영동역에 정차 중이에요. 고속철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지역은 시설물 신축이나 개량이 크게 없어 현재와 거의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요. 열차는 대전역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대전역은 고속철도 개통 대비 승강장 시설물 공사를 거의 마친 모습인데요. 맞은편 승강장으로는 제천발 대전의 문화호 368열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현재와는 승강장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충북선 열차도 경부선 열차와 동일 승강장을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이어서 열차는 조치원역에 정차합니다. 조치원역은 경부선과 충북선이 만나는 역으로 환승역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충북선 통일열차가 조치원역에서 출발했었답니다. 열차는 다음 역인 천안역에 정차하고 있어요. 당시의 천안역은 수도권 전철 연장을 대비하여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천안역을 떠나 이번에는 평택역에 정차합니다. 평택역 역시 당시에는 수도권 전철이 다니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열차는 수원역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수원역은 1호선 전철의 종착역으로 일반열차 승강장 사이에 전철 승강장이 배치되어 있었답니다. 수원역을 떠난 열차는 영등포역에 정차합니다. 이제 종착역을 앞둔 열차는 서울역을 향해 출발을 준비합니다. 서울역 도착 직전의 1호차 특실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역을 앞두고 있지만 특실에는 사람들이 많은 모습입니다. 열차는 마지막 역인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5시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서울역은 당시 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하여 시설물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우리 열차를 서울역까지 끌어준 7362호 기관차입니다. 현재의 무궁화호는 장대 열차가 없으며 대부분의 열차가 전기기관차로 견인하기 때문에 이런 풍경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제 운행을 마친 열차는 수색역으로 회송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두 내린 뒤 D234열차로 열차 번호를 바뀌며 차량기지가 있는 수색역으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의 탑승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